시드니발 쿠알라룸푸르행 말레이시아 항공역에 길을 교란한 혐의로 45세 남성이 체포됐다. 호주 연방 경찰 대변인은 이 남성은 오늘 밤 늦게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사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모든 승객이 대피했으며 지역사회에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대응 계획이 제정됐으며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대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트위터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여러 게시물에 따르면 비행기에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승객은 한 남성이 직원과 승객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CNN은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손을 뻗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승객 194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한 지 약 2시간 만인 현지 시간 오후 3시 47분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2023년 8월 14일 말레이시아 항공 MH-122편이 기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승객으로 인해 시드니 국제공항으로 향했다며 안전을 위해 해당 여객기의 지휘관이 시드니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드니 국제공항은 CNN에 낸 성명에서 입국 16편과 출국 16편을 포함한 31편의 국내선이 취소됐으며 다른 국내선도 최대 90분 지연됐다. 밝혔다. 공항 측은 현재 국제선 결항은 없다고 밝혔다.